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 마감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래간만에 반등 나왔습니다. 코스피 0.45% 상승, 코스닥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도 6,400계약 가까이 매수해주면서 저점 지지하려는 모습 나왔다. 그에 비하면 개인들이 던진 게 이게 정확한 판단은 안 됩니다만 뉴스라든지 이런 곳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반대 매매 상당히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반대 매매라는 것이 일정 비율 자금을 유지를 못하면 돈 넣어라 하는데 못 넣으면 그게 매매가 바로 반대 매매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반대 매매 물량 외국인이 그냥 신나게 받아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전이 4% 가까이 빠지다가 강한 반등세 나오다가 다시 좀 밀려버렸기 때문에 1% 올랐다 합니다만 올랐다고 쳐도 전이 4% 빠졌기 때문에 적어도 오늘 한 2% 정도 반등 나야 좀 양호하다 할 수 있는 건데 만족스럽지 못해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는 그나마 조금 다행인데 코스닥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 손실 많이 봤을 것 같고 저도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초롱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여러가지 마음이 많이 들어요. 닥터K가 비교적 화이팅 하면서 으쌰으쌰 난 할 수 있다 이러면서 하는데 힘 좀 많이 빠져요. 사실 도대체 이 시장이 닥터K가 제법 산전수전을 겪었는데 여러분들과 많은 여러분들과 같이 함에 있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좀 남으니까 제 스스로 자괴감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투자 잘 하고 계십니까? 일정한 기준이 없다면 지금 시장은 나가 떨어지기가 십상인 시장이에요. 자, 길게 한번 나와볼게요. 오늘은 다른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할 이야기가 크게 없어요. 뭔가 하면 주도주 군에 있는 종목들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도 별로 큰 재미가 없었고 코스닥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저께 그 개폭락을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무슨 배짱으로 오늘 그걸 따라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죠? 그거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만약에 낙아웃 내지는 어저께 낙폭 너무 심해서 던지고 났더니 오늘 반등 나오면 완전 멘붕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 닥터K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 심정이 같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씁쓸하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지우지 맙시다. 어차피 또 체크해야 되니까. 자, 닥터K가 1997년도에 처음 주식을 시작했고요. 중간 과정 다 패스하고요. 2007년도에 제대로 이제 시작했습니다. 2007년도에 이제 제대로 시작했는데 2007년도에 끝내주 올라갔어요. 2008년도에 박살이 났습니다. 닥터K는 2018년도에 이러한 상황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낙폭 심하게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여기 저점이 무너지면 밑으로 대박 까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기 저점 1979 여기를 깨버리면 여기 상황 비슷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딱 비슷해요. 그죠? 여기 초롱님 틀립니까? 여기와 자 보여드릴게.
자, 더 정확하게 하자면, 자, 여기 저점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여기와, 그죠? 한이 정도로 해야 딱 맞네. 여기와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끝장이 나는 겁니다. 끝장이 나. 이렇게. 자, 여기가 흔들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무너지면 끝장이 날수 있는 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달라들지 말자 이야기도 많이 했고, 코스닥은 하면 안 된다라고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코스닥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사왔어요. 그죠? 이제 손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이든, 아니면 반대매매든, 어쨌든, 그죠? 아직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아직도. 아직도 안심할 수 없는 게, 나중에 코스닥은 연결해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반등 나온 척 하다가 만약에 또 저점 깨잖아요? 끝장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봐야 돼요. 왜냐하면, 8월 2일이 있거든요. 지금 며칠 안 남았어요. 자, 수, 목, 금, 금요일 날, 야. 일본 놈의 쎄이들. 몇 시에 발표할지 모르겠는데, 장마치고도 발표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장 내내 적당히 가다가, 예를 들어서 장마치고 발표 딱 하면, 와, 그것도 진짜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다음 주.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고,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여러분들, 고민도 많이 상담하는 분도 계시고, 상당히 손실 때문에 괴로워한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닥터K가 다 그런 거 경험해보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십시오. 2007년도에 끝내줄 갔다 이 빠졌을 때 지옥을 맛봤거든요. 그죠? 주식으로만 했다면 지옥을 맛보지 않았어요. 선물 옵션 했기 때문에 완전 지옥을 맛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전 상황이 다시 재현될까 싶어 상당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러나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 전 세계 시장이 여기는 금융위기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촉발돼서 나왔던 상황이라면, 지금 현재는 전 세계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조금 개별적인 문제가 많이 겹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 미국, 중국 다시 대면 협상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기대감 때문에 다른 나라는 좀 올라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올랐습니다만, 그죠? 미국, 중국,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부분들은 추세가 양호해요. 잠깐 넘어가 볼까요? 자, 미국은 추세 죽여요. 그죠? V자. 급반등,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 스타일로 가면서 추세 무너뜨리지 않고 그냥 쫙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죠? 신고가 갱신해 가면서요. 이거 트럼프가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미국 시장은 좀처럼 하락 추세로 전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 주가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 있어요. 어느 대통령인들 관심이 없겠습니까만, 특히 관심이 많아요. 매일 체크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자, 다우존스도 여기 전고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신고가 갱신하고 난 다음에 좀 주춤. 나스닥, 뭐 S&P 500 전부 다 신고가. 그죠? 좀 처질만 하면 압박을 해서, 누구를 압박한다? 연준을 압박해 가지고 금리나 카드 같은 것왜 하지 않느냐, 압박하고 너 잘릴 수도 있다 하면서 압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새롭게 연준 이사 두 명, 트럼프 측근으로 또 투입하면서 금리나 카드를 딱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있어서 가장 좋은 카드가 금리나보다 더 좋은 카드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0.5% 정도 상승,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게 예전에 한 그래도 한 일주일 전, 한 보름 전 정도의 시장의 컨센서스였다면 너무 이제 좋다는 겁니다, 시장이. 여러분들, 금리 인하 언제 하죠? 시장이 인플레이션 심각하고 고용 지표 안 좋게 나오고 물가 안 좋아서
경기를 부양할 때 금리 인하를 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서 시중에 통화를 유통을 시키고, 그러면 싼 금리를 기업은 대출이라든지 자금을 조달해서 설비 투자라든지 그죠? 그런 부분에 투입을 하고, 그러면 설비 투자를 한다면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업종들이 활황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 촉진이 되고, 그러면서 시장이 반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웬만큼 반등했다 싶으면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다면 2008년부터 금리 동결 해놨던 것, 인상하고 했던 것, 금리 인하가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양적 완화 다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미국이 너무 좋다 말이죠.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좋아버리니까 0.5%까지 내리기는 힘들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실망감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게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레이아님 반갑습니다. 자, 가까이 있으면 소주 한잔 하고 싶은 날이에요. 오늘 닥터K가 기분 별로 안 좋아요. 서울 비행기 타고 갈까요? 내일 방송 째고? 아니면 그죠?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금리 인하를 하려는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또 적게 하겠다는 것 때문에 또 휘청휘청. 그러니까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저도 주식시장에 맨 처음 입문한 것으로 따지자면 22년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중간에 가수리 다 떼고, 가수리라면 경상도 말인데, 이것저것 자포 떼고 나면 그래도 제법 경력이 있는 편인데, 산전수전 다 겪었다 이거죠. 10년이라면 어느 분야든 사이클이 한번 돌아간다 보는 거거든요. 2007년에 2008년에 데자뷰라면 그 정확한 표현 맞습니까? 2017년, 2018년에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10년 주기설, 경기 사이클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데, 자, 미국은 잘 가고 있다. 그죠? 역시 힘이 있어야 돼요. 최근에 생각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라도 이것은 굳이 다른 뭐 정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크게 비교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제 지금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내고 있는데, 이게 시행착오 내지는 과도기라 생각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비행기를, 군용기를 우리나라 영공을 그냥 씩 지나갔다가 두 번이나 농락하는 거거든요, 사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1980몇 년도인가 민항기가 러시아 영공을 침범해가지고 격추됐습니다. 자, 예전에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새롭게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게리 무어라고 영국 출신 뮤지션이 그거 떨어지는 거 보고 노래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생각났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감히 못 쏘잖아.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러시아와 관계가 크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쏠 수는 없습니다만, 러시안 쏘아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어저께 저녁에 밤에 제가 이래저래 방송을 좀 들어보니까, 자,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 와서 침략이라는 것이 입장에 따라서 다르다. 우리는 침략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침략 당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침식 초대받아서 하고 갔다 그럽니다. 얼마나 얕보는 겁니까? 그죠? 아직까지도 일제 강점기에 속국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말. 그죠?
꼭 불매운동 이런 거다 좋은데 왜 기술을 100% 의존하는 그런 산업들이 많냐 말입니다. 그냥 손 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발하려면 공장 세워야 되고 뭐 인력 투입해야 되고 그거 귀찮으니까 그냥 일본에 수입해 낸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파우치라는 것, 그거 100% 수입한답니다. 만약에 8월 1일 날, 각이라면 국무회의인데, 지금 입법 예고되어 있는 거, 이거 결정 딱 내려버리면, 이제 확대되는 거거든요. 전기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수소차, 이런 부품에 상당히 일본의 의존도 99% 이상 되는 그런 업종이 많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적 속국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많이 붕괴하고 계실 텐데, 붕괴하고 계실 겁니다만, 정말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실 많이 찔리고 있어요. 뭔가 하면요. 볼펜이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볼펜인데, 이게 일제예요. 이거 안 써야 되겠습니다. 사실 사놓은 걸안 쓰기에 좀 그렇긴 한데, 저안 써야 되겠습니다. 그죠? 사실 유니클로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성비라 그러죠. 괜찮아요, 옷이. 근데 안 사요. 나이대가 좀안 맞죠. 근데 그래도 셔츠라든지 이런 부분, 바지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보면 입을 만한 게 제법 있거든요. 안 갑니다. 그죠? 일본에 여행 아주 가깝지 않습니까? 저안 가요, 일부러. 저도 해외여행 제법 많이 다녔는데, 우리가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 나가고요. 이 상황이 빨리 조금 봉합이 되어야만 우리나라 반등도 좀할 텐데. 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일 군사 정보 협정이라고 있거든요. 엠소미아입니까? 영어로. 그것이 8월 말에 재계약 시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카드거든요. 왜냐하면 한일 간의 그 정보 협력, 그거를 또 미국이 받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해야만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이쪽에 동부아시아에 견제를 하기에 미국이 용이할 텐데, 그죠? 전진기지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 있습니다. 미국의 전진기지. 그리고 오산이라든지 우리나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데 미사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아요? 북한 쪽이 아닙니다. 중국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에 어떻게 보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하나의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지니까요. 그래서 아마 미국이 중재안을 내놓고 일본이 너무 꼬랑지 내리버리면 그것도 일본 입장에서는 쪽팔리니까 유예한다 내지는 법안 이 가결을 뭐 유예한다라는 식으로 조금 뒤로 미루고 일단 한일 군사 정보협정 이거는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던데요. 그렇게 일단 그렇게라도 일단 봉합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 방송이 자꾸 끊기는 것 같고, 그죠? 미국이 일본 편이다, 그죠? 미국이 일본 편 맞아요. 심지어는 똑같은 기종의 전투기인데 그거 수리하려면 어디 가야 되는 줄 알아요? 일본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종인데 우리나라는 미사일을 안 달아줘요. 그것도 3,500억인가, 그죠? 국방 군사 이쪽으로 비리 되게 많아요. 자원 외교 이쪽으로도 비리 되게 많고요. 여러분들 아시죠? 왜?
찔린 게좀 있으니까 사 이러면 못 산다 소리를 못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딱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하면 아마 일본 선택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주식 이야기하다가 너무 정치적으로 좀간것 같기도 한데, 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2018년, 여기 고점 부위부터, 이렇게 연계를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하락 추세가 연결되고요. 여기도 이렇게 이룰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딴게 필요 없습니다. 자, 추가로 2012 여기를 깨고 내려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고요. 반등은 강하게 해야 됩니다. 그 대신에 여기 깨졌거든요. 이제 요거는 좁혀서 봐도 돼요. 자, 이렇게 지지하던 그리고 이것도 있었어요. 이것도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끌수 있거든요. 여기 지지하는 듯 해서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대번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면 반등해봐야 여기 무너진 여기 지지선은 저항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2050과 여기 2060 사이를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느냐가 중요하다. 그거 체크하시고 밀릴 때 2012를 깨는지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러면 돌파하려면 기관 외국인 강하게 매수세 들어와야 된다.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코스닥은요 여기 앞전에 있는 저점 인근까지 다이렉트로 밀렸습니다. 그런데 찔끔 반등합니다. 오늘 반등 좀 했다고 빨간불 들어왔다고 안심할 거 아닙니다. 그죠? 여기를 다시 깨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 이제 나온다. 600 초반으로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시장에서도 뉴스를 들어보면 자꾸 진정시키려고 그러는지 뭐 절호의 기회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방송은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절호의 기회 무슨 절호의 기회? 조심해야 된다. 매우 조심해야 된다. 잘못하면 저점을 이탈하면서 예전에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각심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죠? 너무 두렵게 만들어도 안 됩니다만, 알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데, 그죠? 다시 한번 올수 없는 그런 기회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거든요. 참.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지금 체크했고, 오늘 업종별로 한번 체크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하지 말자 그랬어. 그죠? HLB가 뭐 24%까지 빠지다가 들어올렸는데 뉴스 무슨 뉴스 있습니까? 아까 챙겨볼 땐잘안 나왔는데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도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도 약세. 시장 반등하는데도 그죠? 바이오는 약세입니다. 자, 반등할 때 어디가 반등했습니까? IT 전기전자. 저 삼성전자, 하이닉스, 3인방으로 쳐주자면 SDI까지가 강한 반등세. 자, LG전자가 자꾸 무너져서 좀안 좋습니다만 전기전자가 강세라는 거, 그죠? 그리고 자동차 강세라 그랬습니다. 어디가 가장 강세다?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강세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순서대로 올라가네, 그죠? 이게 추세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조선주 하루 전일 좀 강하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일본이 조선도 견제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서 그렇습니까? 오늘 좀 휘청휘청하고 있고요. 자, 나머지는 그만입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남북 경협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자, 5G 전일 그리고 휴대폰 부품 낙폭 좀 심했는데 반발 매수세 나오고, 그래도 코스닥이 반등 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코스닥 테마 주들은 반등 좀 하는 모습인데, 바이오가 강하게 밀리면서 지수 상승폭 다 까먹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 선물 한 번만 체크하고요. 자, 다우 선물은 0.16% 하락 중이고요. 나스닥 선물도 0.29 하락 중입니다. 이게 장중에는 좀 플러스권이었는데, 그죠? 1시, 2시 정도까지, 자, 장 마치기 전까지 어느 정도 플러스권이었는데 확 밀렸어요. 이러면 우리나라 야간장 또 안 좋아질 수 있는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유럽은 여기서 실시간으로 볼 수 없거든요. 핸드폰으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유럽이 독일이 낙폭 좀 있습니다. 0.88, 그리고 영국은 0.19 상승, 그리고 프랑스는 0.16 하락인데 독일이 낙폭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장 상황 상당히 좀 힘들고 많이 어려워도 잠시 매매를 쉬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부도 쉬어가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끝까지 살아남으시려면 공부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요. 자, 많이 힘드신 분도 계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고요. 오늘 아침 방송도 좀 한번 돌려보시고 주식 기초 강의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요. 추천 방송에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죠.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